개인적으로는 SNS 통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홍보를 했습니다. 네오룩에 올라갔을 때 친구가 그 공유하기를 눌러줘가지고 아, 그 공유하기를 하면서 하면은 되게 많이 타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럴 때 SNS가 되게 좀 효과가 있구나.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여기 전시를 하려고 그 와꾸랑 캔버스랑 뭐 젯소 그런 기본적인 거 계산해 보니까 4,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물감값이 문제인 것 같은데, 물감값은 계산 안 해봤는데 물감이랑 스프레이 뿌리는 거 그거는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계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. 저는 작가를 하고 싶긴 한데 그렇지 않고요. 뭐 아르바이트 좀 하고 부모님이 좀 지원해 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. PT 모델 하는 게 있는데요. 네. 그걸로 약소하게 좀 벌고 있습니다. 그 톰 헤이츠라는 미국 뮤지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직접적으로 작업에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은데 여러모로 20살 때부터 주고 제일 좋아하는 예술가였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아하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. 그리고 표현주의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뭐 코코슈카나 뭉크도 좋아하고 또 저는 뭐 고흐도 좋아하고 그리고 바젤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주의 그림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. 그 후마 바바라는 제 인체의 형상을 좀 뒤틀어서 이렇게 조각을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런 좀 형상이 뒤틀린 것 그런 것에 대한 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조브레들리라고 뉴욕에서 활동한 작가인데 캔버스를 되게 더럽게 해서 또 막 여러 개 캔버스를 종이 그 캔버스 천을 이어붙인 다음에 뭐 덕지덕지 물감을 막 이겨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런 좀 더럽게 하는 표현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. 아이디어나 내 영감을 막 얻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작업하기 좀 좋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편인데요. 그래서 뭐 작업하기 전에 잠을 많이 잔다거나 아니면 뭐 많이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를 하면은 작업하기 좋은 상태가 돼서 그리고 작업실에서는 유튜브를 막 하면은 유튜브에서 타고 막 가다 보면 막 새로운 게 계속 무궁무진해서 그러면 작업하기 되게 좋은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이디어나 영감은 또 찾는다고 또 찾는 게 아니라 작업하기 좋은 상태를 계속 만들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뭔가 뭔가 내부적인 물음 같은 게 있으면은 근데 그 물음이 잘 안 풀리면 작가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뭘까 하고 막 가는 그런 과정 같은 그런 게 아닐까. 네. 뭔가 이 도시나 또는 뭐 현대 사회 뭐 도시 하여튼 여기에서 사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살다 보면 이제 규격화되고 이런 뭐 뭔가 따라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막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조명되지 못하고 떨궈진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리려고 했는데 뭐 그리려고는 했어요. 네. 이번에 한예종 전문사 가게 돼서요.
3월달부터는 학교를 다녀야 될것 같고, 그리고 5월 말에 대안공간 눈에서 개인전 하게 되는데, 그래서 학교에 좀 다니다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